방글라데시 독립 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방글라데시의 헌법을 작성했고요. 평화 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HWPL의 평화 만국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HWPL 이만희 대표님의 평화 행보와 IPYG 청년들의 평화를 향한 열정에 감동하여서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 DPCW 작성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해요. 선언문의 가치를 시민들에게까지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현재는 방글라데시 최고의 명문대학인 다카대학교를 포함해서 DPCW 핸드북 포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힝야 사태나 현재 아프가니스탄 인권 위기 같은 난국을 DPCW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서블피엘 평화톡파워는 전세계 평화의 소식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WPL 평화톡파원의 피망 솔라입니다. 네, 피망님, 오늘 가볼 나라는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방글라데시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솔라님은 혹시 방글라데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도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 방글라데시라서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벵골 호랑이는 들어보셨죠? 네네네. 벵골 호랑이의 서식지가 방글라데시인데요. 방글라데시의 의미가 바로 벵골의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인도의 벵골만 연안 사이에 자리 잡고 있고요. 대한민국처럼 단일 민족으로 98% 이상이 벵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출신으로 또 많이 알고 있는 네. 타고르 시인도 실은 벵골 민족 출신입니다. 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또 국가 탄생 배경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어떤 점이 특이한가요? 방글라데시는 1971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방글라데시가 겪었던 전쟁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방글라데시도 대한민국처럼 가슴 아픈 독립 전쟁을 치른 국가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원래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았을 당시에 인도에는 비무슬림과 무슬림 인구가 있었습니다. 독립 승인 이후에 무슬림 연맹이 인도로부터 자신들의 영토를 주장하며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인도와의 갈등이 빚어졌고요. 영국은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도의 일부 영토를 분리해서 파키스탄의 국경으로 지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게 되면 파키스탄 독립 당시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 두 지역이 섬처럼 떨어져 있는 기형적인 영토의 모습으로 분리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왜 한 국가가 이렇게 인도의 동쪽과 서쪽으로 쪼개져서 영토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네, 독립 당시 인도의 동쪽과 서쪽에 무슬림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었고요. 국경으로 나눠서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어진 파키스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전체 파키스탄 인구 약 7천만 명의 55%는 현재 방글라데시인 동파키스탄에 몰려 있었고요. 또 거리도 멀다 보니까 문화도 인종도 달랐고 특히 서파키스탄은 우르두어, 동파키스탄은 벵골어를 사용하였어서 언어마저도 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종 정치, 군대, 경제 등의 중요 인프라는 서파키스탄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 언어를 서파키스탄 중심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동파키스탄은 여러모로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벵골어도 공식 언어로 지정해달라는 운동이 벌어졌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강제로 우르두어를 쓰게 하였고요. 우르두어를 쓰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의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그러한 파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강제로 일본어를 사용해야 했던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탄압과 차별을 견디다 못한 시민들은 대대적으로 자치권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요. 시위자들은 체포가 되어서 수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외를 받던 벵골인들은 1971년 3월에 독립을 선언하고 유혈 독립 전쟁을 통해서 서파키스탄,
즉 지금의 파키스탄이죠. 여기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서 지금의 방글라데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전쟁은 방글라데시인 사망자만 300만 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300만 명이나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방글라데시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국가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전쟁을 직접 겪으면서 평화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HWPL 이만희 대표님의 평화 행보와 IPYC 청년들의 평화를 향한 열정에 감동하여서 방글라데시 최고의 명문대학인 다카 대학교를 포함해서 현재 아프가니스탄 인권 위기 같은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